5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체 리듬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Just like the water. 물론 중간중간에 꿀팁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다, 마음아. 우리는 인생의 약 30%를 잠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때 손상된 몸과 피로가 회복이 되는데요. 수면은 신경계와 내분기계 그리고 순환기계 등 인체에 전반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시간에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회복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시청 시간대를 보면 거의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보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똑같은 시간을 잔다고 해도 몇 시에 잤느냐에 따라서 회복에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규칙적으로 생활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간에 자신의 생활 패턴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생체시계라는 일주기 리듬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듬은 오랜 세월 반복되는 밤낮에 인간이 적응한 결과인데요. 우리 몸 뇌 중앙에 있는 쌀알만큼 작은 시교차상에게 의해서 23.5에서 24.5시간에 맞춰져서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교차상액은 체온과 호르몬 생성을 조절해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막막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의 이 시신경에 들어온 빛의 양을 통해서 밤과 낮을 구별합니다. 시교차상액의 세포들은 이 빛의 정보를 바탕으로 약 2만 개의 뉴런을 이용해서 24시간 주기로 변하는 전기 신호 를 만듭니다. 몸속의 세포들이 이 전기 신호를 받으면 약 24시간 신호 주기에 따라서 활동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신경과 호르몬이 조절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주기에 생체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은 햇빛의 강도나 기온, 시간, 그리고 기상, 식사, 업무 시간 등과 같은 외부 자극을 이용해서 생체 시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지하실에서 시간을 감지할 수 있는 물건들을 없애고 생활한다고 해도 대사의 흐름은 특정 시간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체 시계는 호르몬 분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수면이나 체온, 그리고 호르몬 뿐만이 아니라 신체 활동, 의식, 소화, 생리, 대사, 노화 등 행동이나 신체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일주기 리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 공부나 운동을 할 때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고 해도 인간에게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수면을 예로 들면 우리가 밤에 잠이 오는 이유는 인터류킨, 인터페론, 세로토닌, 종양괴사인자라고 불리는 TNF 등의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수면과 관련된 대표적인 호르몬으로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때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멜라토닌은 밤 9시부터 분비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새벽 4시부터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멜라토닌의 분비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밤에 최대한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주무시는 만큼 하루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총량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회복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코르티솔은 잠이 들고 난 오전 6시부터 분비량이 급증하면서 아침 9시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 분비가 많아질 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일주기 리듬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체온은 오전 4시에 가장 낮았다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오후 3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가장 높아졌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면역력은 35%, 기초대사량은 15%에서 25%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체온이 높은 낮에는 활동하고 체온이 낮은 밤에는 잠을 자도록 우리 몸이 스스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생체 리듬이 있는데요. 멜라토닌 뿐만이 아니라 인체 대사의 대부분이 오후 10시에서 오전 2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생체 리듬을 무시하고 매일같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아토피가 잘 낫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침 시간대가 중요한 만큼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너무 적게 자도 좋지 않지만 생체 리듬은 서로 상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것도 다른 생체 리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대체로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수면 시간의 편차는 꽤 큽니다.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자도 충분하다는 사람이 있고 9시간에서 10시간을 자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와 그 컨디션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은 자기가 직접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맞는 그 적정 수면 시간은 알람 없이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연휴나 휴가, 방학을 이용해서 생활이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를 확보해야 되고요. 술이나 카페인, 운동, 그리고 자기 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는데 방해되는 요인들도 최대한 없애셔야 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빛이 없는 잠자리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창문에 이제 암막 커튼을 친다거나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조도가 낮은 조명을 켜서 수면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수면 양말을 신으면 나는 무조건 눈 감고 자겠다 뭐 이런 어떤 자기만의 수면 의식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적정 수면 시간을 찾기 위한 그 날짜와 환경을 준비하셨다면 첫날에는 그냥 잠이 오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잡니다. 일어날 때도 알람은 따로 맞추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눈이 떠질 때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둘째 날에도 첫날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마찬가지로 알람 없이 깹니다. 이걸 한 3-4일 정도 반복하시면 취침과 기상 시간이 전반적으로 비슷해지는데요. 마지막 날의 그 수면 시간이 현재 자기의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세상 일인데 스케줄 조정하고 일찍 잠든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규칙적으로 일찍 잠드시고 기상 시간에 대한 어떤 압박감 없이 눈이 떠지는 대로 일어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활 중간중간에 쪽잠이나 25분 내외의 낮잠으로 자기의 그 부족한 수면 시간을 틈틈이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잔다는 게 정말 생각만으로 컨트롤 하기가 어렵습니다. 커피나 콜라 같은 카페인을 섭취했다거나 수면 습관이 좀 불규칙하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실험 결과에 따르면 특히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멜라토닌이 평소보다 약 6배 이상 늦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정말 작은 불빛에도 민감해서 10 럭스 정도의 약한 스탠드 불빛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분비량이 굉장히 급감하는데요. 이렇게 늦은 밤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의 시신경을 자극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몸은 지금이 밝은 대낮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멜라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못하는 만큼 잠들기 어려워지게 되고요. 당연히 피부가 호전되는 기간이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이거 보고 계신다면 얼른 끄시고 주무세요. 근데 문제는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아토피가 심한 분들은 자고 싶어도 그게 막 미치도록 가렵고 따가워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몇 년 정도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졸린데 막 잠을 잘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건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한 10시간 동안 눈 감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토피가 이렇게 밤에 특별히 가려운 이유는 인체가 활동을 멈추고 대사 기능이 수면의 적당한 수준으로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발생한 열과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가 잠잘 때 백혈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염증과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이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리 눈과 이 장기의 휴식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입을 덮으시고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손상된 몸의 회복을 위해서 적당히 깊은 잠을 자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회복이 더디게 된다는 것이지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면역 강화와 회복에 관여된 호르몬이 멜라토닌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만큼 피부가 심하시더라도 이 식단이나 스트레스, 환경 등 다른 영역들을 열심히 관리해 주시면 충분히 일상생활 하는데 혹은 잠을 자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호전될 수 있으니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딸기를 먹으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수면 리듬 말고도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일주일 리듬이 있습니다. 식단 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식사 시간은 가능한 규칙적일수록 좋습니다. 식사 패턴을 식사 시계에 맞춘다면 영양소가 혈류를 타고 세포까지 공급되는 과정이 원활해져서 영양소 흡수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탄수화물을 예로 들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 혈당이 높아지고요. 이 높아진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인 포도당을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달달한 음료수를 흘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막 끈적끈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액 속에 당분이 과하게 남아돌면 혈액이 막 끈적끈적해지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아침이나 점심에 먹은 음식들을 대부분 활동하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인슐린 분비는 음식을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생체 시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슐린은 기상 직후부터 서서히 분비량이 증가했다가 밤이 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낮고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잉여 에너지들은 인슐린이 글리코겐과 지방으로 변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살찌기 쉬운 거고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과식, 폭식과 같은 안 좋은 식습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지 이렇게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체 리듬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야식을 먹으면 여러 가지로 건강에 안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호르몬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과 그 코르티솔의 관계처럼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 혈당이 낮은 상태일 때 적게 분비됩니다. 이러한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장수 유전자로 불리는 시르투인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르투인은 생체 시계와 미토콘드리아의 생체 내 합성을 조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화 촉진 유전자를 억제하고 세포의 자살을 막고 몸속의 그 모든 세포들을 스캔해가지고 병든 세포들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배가 고플 때 세포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을 먹는다면 인슐린이 하루 종일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시르투인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만큼 회복이 더디게 되겠죠. 이 시르투인 활성화를 위한 무슨 FMD 식단, 5:2 단식, 하루 걸러 단식, 16시간에서 24시간 단식, 1일 2식이나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등 뭐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식욕을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좋은 식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밥을 안 먹어서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먹기 위해 살거나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나가 죽으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뭐 회식이나 술자리도 못해, 보통 사람들하고 식사 시간도 달라, 그리고 뭐 이렇게 먹는 것의 재미마저 느끼지 못한다면 당연히 어떤 방법이라도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뿐더러 침 튀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식단 관리하는 자체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차라리 안 하나만 못합니다. 아토피 관리한다는 게 먹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내 의욕만 불태우신다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고 그것이 반동으로 올라와서 과식하고 막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식단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알맞는 식단 관리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들고 나온 자신만의 건강법이나 체중 감량 비법을 맹목적으로 믿고 추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무엇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논리를 획일적으로 우리 몸에 적용해서 매번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하루 세 끼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18시간가량 공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시르투인 수치가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시르투인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복 상태일 때만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꾸준히 우리가 소식할 때도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게다가 시르투인 유전자는 분해될 때까지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복을 유지하는 것으로 시르투인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식사 시간과 식사 횟수를 정해서 실천할지는 여러분께서 자신의 상황과 상태에 맞게 직접 판단하시고 유동적으로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근데 식사량과 식사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는 알아야겠죠. 자, 아토피 식단 관리하는 게 다이어트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기계와 다르게 기초 대사량이 있어서 식사를 통해서 꾸준히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기초 대사량이란 체온 유지, 호흡, 심장 박동과 같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진대사,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도 안 움직이고 숨만 쉬어도 빠지는 칼로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선 자신의 하루 권장 칼로리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초 대사량을 알아야 됩니다. 인바디를 측정하면 체지방량, 그리고 근육량, 기초대사량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주변에 인바디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아래 설명란에 올려드린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기초대사량과 BMI, 비만도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대사량은 근육량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몸무게만으로 계산한다면 근육량이 많거나 적은 분들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하루 권장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초 대사량에 자신의 활동량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 자신의 하루 권장 칼로리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분들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더 먹으면 살이 찌는 거고 덜 먹으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칼로리 수치만을 식단 관리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밥을 먹는 시간과 식습관에 따라서도 덜 먹는데도 불구하고 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은 몸무게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말라 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통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체형과 근육량에 따라서 비만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식사량과 칼로리뿐만이 아니라 생체 리듬과 영양소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라면 한 개 500칼로리와 일반식 600칼로리를 먹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칼로리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라면이 칼로리가 적으니까 일반식보다는 라면이 살이 찌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밀가루와 그 나트륨 덩어리인
라면은 소화도 잘 안 되고 양질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500칼로리가 모두 활동 에너지로 흡수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그냥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낮은 라면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일반 건강식을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기초대사량은 골격근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하루 권장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기초대사량은 낮지만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초대사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진대사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오래된 세포가 죽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의 세포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대사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양질의 영양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을수록 시루토닌이 활성화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살을 찌게 만드는 FTO라는 유전자도 함께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일정한 시간에 에너지가 들어와야 그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에너지를 자꾸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꼭꼭 씹어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밥을 언제 먹을지, 식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식사 횟수는 보통 하루에 3번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형화된 식사 횟수가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식습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그 3번의 식사는 근현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착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현대사 이전 시대에는 일반 시민들의 하루 식사 횟수가 보통 2번이었고 왕이나 귀족 같은 특정 계층들만 하루에 여러 번의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고 근현대 사회에 이르러서야 하루 평균 3번의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식사 횟수는 간격과 그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의 식사 시간이 통일되어서 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라는 관념이 많이 사라졌고 각자의 하루 일과 사이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식사 시간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태껏 당연시 여겨온 그 식사 횟수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루의 두 끼에서 세 끼 식사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해서 소화기관이 한 번 움직이는 것보다 세 끼 식사를 해서 소화기관이 세 번 움직이는 것이 대사 능력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식사를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낫고요. 어쨌거나 이 현대사회의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그 생활 리듬을 살펴보면 크게 저녁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으로 나눌 수 있죠. 자신의 그 생체 리듬이 어찌 되었든 간에 식사 시간은 자신의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에 맞추어 일정한 간격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한두 시간 이내로 고탄수화물에 비중을 둔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많은 오후 시간에 오전에 섭취한 열량을 소모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일반적인 점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4-5시간 뒤에 두 번째 식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식사부터는 5대 영양소인 그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무기질, 비타민을 기반으로 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이어나가실 때 식후에 주전부리도 먹을 수 있는 간식 또한 한 끼 식사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루에 자신이 칼로리와 영양분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사 역시 식후 4-5시간 간격을 두고 영양 섭취를 고려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저녁 8시 이후나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가급적이면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 늦은 밤까지 활동이 많으신 분이라면 할 수 없이 자신의 취침 시간에 맞춰서 늦은 저녁에 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구체적으로 끼니를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의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PDF로 한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어떤 영양분을 얼마나 섭취하는 게 좋은 건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래 설명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하루 섭취 영양소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만 들어가서 다운로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을 제외한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자 주요 에너지원이고 단백질은 신체를 이루는 주성분으로 효소와 호르몬 그리고 항체를 형성하여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방도 신체를 이루는 중요한 성분으로 체온 유지와 외부 충격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고요. 비타민은 열량을 가지지는 않지만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효소를 보조하여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질은 체내 HP를 유지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면서 뼈나 근육, 피부의 주요 성분들을 구성합니다. 이 중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하루 섭취 비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비율은 성인을 기준으로 탄수화물은 55%에서 65%, 그리고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입니다. 하지만 영양소 또한 체형과 피부 상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될 문제지 학교 급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식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해도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 비중은 낮추고 단백질의 섭취 비중을 늘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저에게 제가 그동안 먹었던 식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 70에서 80% 정도만 식단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는 두유 한 팩이나 과일, 뭐 간단한 채소로 총 한 300칼로리 이내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간식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도 식사량과 총 칼로리를 어느 정도 짐작은 하면서 하루 권장 칼로리를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영양소와 칼로리를 완벽하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식재료를 살 때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확인하면서 칼로리와 영양소 비율을 꼭 확인하는 습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단어 외우는 것처럼 음식의 정보들을 자주 보면 볼수록 한 끼 식단을 눈대중으로 보고 영양소와 칼로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안목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처럼 식단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정해진 식단 안에서 식사량만 최대한 관리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영양사도 아니고 밥을 끼니 때마다 챙겨 먹어야 된다면 영양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따져가면서 식단을 구성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게다가 사람마다 상태, 성격, 생활 패턴과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저를 그대로 따라 하시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표준 체중은 개개인의 신장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입니다. 표준 몸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검색하시거나 이것도 아래 설명란에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키와 몸무게를 그냥 입력하시기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식사량은 현재 기초 대사량을 참고하셔서 이 표준 체중을 목표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이 표준 체중에 못 미치신다거나 초과하신다면 영양소와 식사량을 조절하시면서 하루에 대략 500에서 700칼로리 정도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한순간에 살을 그냥 확 빼기 위해서 거의 먹지 않는 수준으로 식사를 해서 거의 일주일 만에 한 3kg에서 5kg씩 감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 물론 지방은 빠지겠지만 몸에 있는 근육량도 함께 줄어들고요. 기초대사량도 함께 줄어들면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칼로리와 영양소가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하루에 먹는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표준 체중보다 마르신 분들은 진짜 너무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식사량을 줄여서 소식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표준 체중 권장 섭취량에서 끼니마다 한 두 숟가락씩 적게 먹는 것이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지 아예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너무 마르신 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하루 권장 칼로리보다 하루에 400에서 600칼로리 정도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식사량을 줄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권장 칼로리에 500에서 700칼로리 정도를 적게 섭취해서 한 10일에 1kg 정도씩 빠지는 게 최고로 잘 빠지는 거니까 너무 무리해서 식사량을 조절하지는 마세요.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신다면 하루에 400에서 600칼로리 정도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의 몸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172cm에 61kg 정도 나갑니다. 같은 키에 최대 몸무게는 한 84-85kg까지 나갔었고요. 제 과거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평균 체중 75kg으로 살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이후로 쭉 과체중이었다가 이렇게까지 살이 빠진 게 난생 처음이에요. 2017년도 8월에 식단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반년 동안 10kg 정도를 체중 감량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체중 감량은 저한테 목표가 아니라 그냥 과정이자 결과일 뿐이었고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조금 말라 보일 수도 있지만 제 키에는 현재 몸무게가 딱 맞는 표준 체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생활 패턴은 생체 리듬에 맞게 되도록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바꾸고 식사 또한 건강한 음식을 규칙적인 시간대에 골고루 적당히 먹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아프시죠? 이렇게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한번 이해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냥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식단대로 관리하신다면 대부분 그게 저칼로리 음식들이라서 끼니 때마다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는 없거든요. 채식 위주로 하루 권장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칼로리는 단지 수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는 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결국에 저는 이렇게 머리로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하면서 쥐어뜯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른 것보다도 식단 관리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이렇게 방법과 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식단 관리의 핵심은 방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건강에 좋고 살이 빠진다는 사실을 몰라서 살 못 빼는 게 아니잖아요. 팔굽혀펴기 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막 지금 당장 팔뚝이 막 붉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머리로 이론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차근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관리하는 것은 머리로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관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과 방법만 깨우쳐도 실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벌써부터 겁먹거나 좌절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맞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해지기 싫어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익숙해진 생활 패턴을 바꾸게 되면 분명히 피곤하고 조금 찌뿌둥하실 텐데 그것 또한 1-2주 정도만 지나면 점차 적응되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활동하시고 잠을 제대로 지금 못 주무시더라도 그래도 우선은 식사 시간 하나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한번 생활 패턴을 건강하게 바꾸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직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제 사진들을 2차로 대량으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